내일 아침까지는 옷을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렇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요. 안개도 걷히고 추위도 풀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어서 오후에는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청주와 대구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이 16도까지 올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